두 번째, 모음의 분류. 우리 어문은요, 뜻을 구별하는 거였지. 세 개가 있었어. 뭐가 있었니? 모음, 자음, 그리고 하나 더. 소리의 길이. 여기서 이제 우리 처음에 모음부터 볼게요. 모음 모두 몇 개? 21개. 자음 모두 몇 개? 19개. 이렇게 있습니다. 자, 모음은요,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이나 회의 위치가 달라지는지에 따라서 두 개로 또 단모음하고 이중모음으로 나뉘어집니다. 단모음은, 아, 해봐. 아, 입이 벌려진 상태도 그대로 있지. 아, 야, 해봐. 야, 야. 입술 모양이 변하지, 그지? 입술이나 혀가 움직이지, 그지? 입술이나 혀가 움직이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단모음하고 이중모음으로 나뉘어지고, 단모음은요, 아, 안 움직이지, 그지? 자, 입술 모양이 변하지 않습니다. 단모음부터 적고요, 단모음.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 위치가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거야. 아, 벌어진 상태로 그대로 있어. 모두 몇 개냐면 10개. 그 다음에,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 위치가 달라지는 거, 움직이는 거, 달라지는 모음, 야 해봐, 야, 움직이지, 야, 이런 걸 이중 모음이라 그럽니다. 이중 모음, 우리 모음 모두 몇 개였니? 21개. 그 중에서 단모음이 10개야. 그러면 이중 모음은 모두 몇 개일까? 11개가 되겠지. 오리에 오, 요리에 요. 오리에 오는 오, 어딨니? 요 단모음이 있지. 단모음이 있고, 요리에 요는 이중 모음이 있죠. 단모음, 이중 모음이고. 자, 수업할 때, 리. 요리, 요리, 이는 다 어딨니? 단모음에 있지. 좌석할 때 아하고 어가 있고, 좌석할 때는 와와 어가 있지, 그지? 아는 단모음에 있지. 와는 이중모음에 있지. 그리고 어는 다 단모음에 있지. 단모음에 있습니다. 자, 우리 왜, 왜하고, 왜, 위 봐봐. 왜, 위. 왜? 달라지니, 안 달라지니? 달라진다, 그지? 위. 움직이잖아. 입술하고 혀가 움직이지. 근데 얘는 단모음이야. 왜와 이는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 같은데 단모음 맞나요? 단모음 맞습니다. 왜나 위가 두 개의 단모음이, 왜 같으면 오하고 이가 합쳐진 것 같고, 그리고 위는 우와 이가 합쳐진 모양 같아가지고, 이중모음, 모음처럼 보이지만 이중 모음이다 아니다. 아니야. 단모음입니다. 원칙적으로 단모음이고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왜와 이를 이중 모음처럼 발음해. 움직이면서 혀와 입술을 움직이면서 발음한단 말이야. 그래서 표준 발음법에서 왜와 이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원래 단모음이지만 이중 모음을 뭐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한다. 밑에 자 우리 하나씩만 해보자.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 할때 에잖아, 그렇지? 에 단모음인지 이중모음인지 올라가 보자. 에 어디 있을까요? 에 여기 있지. 단모음에 있지. 그러면 단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단 이렇게 적자. 그다음에 자 제시된 설명에 해당하는 단어를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할때 예절 할 때. 얘하고 어가 있네, 그치? 얘는 어디 있나 보자. 얘는 얘 여기에 이중 모음에 있다, 그치? 그 어는 여기 단모음에 있고, 그치? 자, 발음할 때 회의 위치가 이와 같다가 어와 같이 달라지는 거. 어, 달라진다. 달라진다. 그럼 이중 모음이잖아, 이중 모음. 그러면 이에서 에로 간대, 어로 간대. 이, 이어, 이어. 그럼 뭐가 되니? 여가 되잖아, 여. 이어, 여가 되지, 그지? 그러면 뭐가 들어가면 되니? 여우,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여우. 그 다음에 발음할 때 회의치가 우로 갔다가 우어, 워,
이렇게 되지. 어 있는 단어를 찾으세요. 그럼 되겠지. 자, 여기까지고 문제 풀어보세요.